면회. 거부합니다. 앞으로도 찾아오지 말라고 전해주십시오. 면회 거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오지 말라는 말도 전해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아들이라고 전해주셨는지. 최도연이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전에도, 이번에도. 피해자 물건 같은데 저기서 나왔답니다. 서울 문서구의 한 주택공사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경을 깨서 사체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서 불태우는 등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해 수법으로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나도록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씨. 경찰은 오늘 담화문을 통해 누군 놀면서 안 잡나? 국민과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건 경찰이 욕받지야 욕받지. 시체를 그렇게까지 난도질하는 걸 보면 이거 분명히 단순 살인은 아닌데. 아니 아무리 뒤져도 단서는 안 나오고. 아니 나 진짜 못 잡는 거 아닐까요? 야, 너 우리나라 살인사건 검거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얼마예요? 95%가 넘어 임마 이 자식아. 95% 그러니까 그럼 100명 중에요? 안 잡히는 5명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5건 그러니까 미제로 남는 거지. 함부로 미제라고 단정 짓지 마. 악어가 돼야지. 그놈들은 목이 잘려도 한 번 문 건 절대 놓지 않거든. 형사도 마찬가지야. 한 번 물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야. 예, 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나면 다 뿔어요. 지문 감시 결과 오늘 나오긴 나오는 거야. 예, 그거 좀 전에 확인했는데 지문 나온 게 워낙에 적어서 한두 시간 더 걸린답니다. 30분마다 물어보시면 어떡해. 이해가 하는 건데 실종한다고 나오나? 아, 형님. 아, 먹고 어디 가요? 분석실. 네, 은성입찰서 황력팀입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이런 군뱅이들. 야, 니들이 그렇게 기어다니며 날아다니는 나를 무슨 수로 잡냐? 계속 그렇게 해라.
군뱅이, 군뱅이. 또 그 놈인데요? 군뱅이. 아 진짜 지나라고 자빠졌네. 씨. 몇 번째야? 오늘만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런 진짜 씨. 예, 은성이 찾았어, 황력팀. 예. 예. 지문 감식 결과 나왔답니다. 용의자 한종구, 1987년생, 만 27세. 일정한 직업 없고요. 현재 거주지는 서울시 은서구 산정로 79, 201호입니다. 한종우 씨! 한종우 씨! 한종우 씨! 한종우 씨! 한종우! 잡아! 야! 최도현 15. 네. 국선 배당 받았다고? 네. 은서구 강도 살인 사건입니다. 우리 로펌에 15로 와 있는 상황에서 맡은 사건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성이 변신가? 그럼 변호인 모두 진술하세요. 피고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을 고려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 죽이지 않았다고요!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변호인. 변호인,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었습니까? 피고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1회 공판기일 속행을 요청드립니다, 판사님. 그러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안 한 걸 했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 조서에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한다는 한종구 씨 사인이 있는데요. 그땐 제가 너무 겁을 먹어서요. 통화 기록이랑 지문 같은 거 들이대면서 형사님들이 막 소리 지르고 정말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그래서 살인죄를 시인했다. 저한테만큼은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한종구 씨가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까지도요. 나 정말로 안 죽였어요. 진짜요. 믿어주세요. 변호인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분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거 나 형사들이 윽박질러서 그런 거라니까. 아, 나 진짜 억울해요, 변호사님.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어영부영 끌려다니다 재판받고, 어? 그러다 뭐 무기징역, 사형 막 이런 거 당하는 거잖아. 아니야? 그럼 제가 한종구 씨를 믿을 수 있게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서요. 가는 길에 오줌이 너무 마르고 그래서 볼일 보는데 옆에 핸드백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핸드백을... 뉴스에도 막 나왔잖아요, 그 핸드백 사진. 보니까 내가 그날 밤 돈 가져갔던 핸드백이랑 비슷하다 싶었는데 게다가 사건 현장도 딱 거기고. 아, 처음엔 이게 경찰들이 날 찾아오지 않을까 막 걱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핸드백에 내 지문도 묻었을 텐데. 그럼 이건 왜 그러신 거죠? 이런 군뱅이들, 니들이 그렇게 기어다니면 날아다니는 나를 무슨 수로 잡냐? 계속 그렇게 해라. 군뱅이, 군뱅이. 한종구 씨가 거신 거 맞죠? 그것도 무려 다섯 번씩이나? 아, 그때 전 범인을 못 잡는 경찰이 좀 한심해 보였다 그래야 되나? 아니 솔직히 변호사님도 생각해보세요. 돈 몇 푼 가져간 나도 못 찾는데 살인을 저지른 그놈은 제대로 잡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을 놀려주려고 그랬다는 겁니까? 예. 어이 시보, 어디가? 사건 현장에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건 현장 가서 뭐 하려고?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변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형사야? 야,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들 변하는 사람이지 현장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아는 사람 아니야. 너 그럴 시간 있으면 변론 준비나 똑바로 해. 그냥 놔둬라. 시보 때야 뭐든 하고 싶을 때지. 가서 연락해 현장 조사하세요. 에휴, 하여간 유난 떤다니까. 아니 고졸 3년 만에 사시 차석이 뭔 대수라고. 대수긴 하지. 그래봐야 판검사 임용은 안 돼. 차석인데? 제 아버지가 사형수잖니. 누구라니까? 아, 전 여기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네, 현장 좀 둘러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현장 검증 때 선생님도 분명히 보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니까. 나 임마. 아니 직접 해봐서 알잖아. 다들 자네처럼 앞으로 밀거든. 나도 그랬고. 근데 그놈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고 들어가더라니까.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여기서 일한 적 있습니까?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저번엔 형사들이 때려 몰려왔더만. 혹시 일했던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증인, 증인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핸드백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있는 점과 전화를 해서 스스로 범인임을 드러낸 것, 그리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 그게 어떤 거죠? 네, 범행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모니터 한번 켜주시죠. 자, 증인. 증인이 말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사진에 보이는 점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을 여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 거죠? 저 문은 여닫이 문.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여는 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문은 옆으로 밀어서 열게 돼 있는 문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옆으로 미는 미닫이 방식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저 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열다가 문을 못 열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 현장에 처음 도착한 저희 형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한종구는 아무 망설임 없이 단박에 옆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범행 시 또는 그 이전에라도 피고인이 저 문을 열어봤다는 반증이군요. 이해했습니다.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증 이의 신청을 기각합니다. 검찰 측 신문 이어가세요. 증인, 혹시 저 문을 범행이 일어나던 날 이전에 피고인이 열어봤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요. 저 문은 사건 당일 저녁에 설치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인 측 신문하시죠. 증인, 증인은 혹시 피고인이 설비기사로 일한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피고인이 3개월 전까지 근무했던 보일러실 입구 사진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물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증인은 사진에 보이는 보일러실 문을 열어보곤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증인과 함께 갔던 동료 형사 가운데 한 분은 발로 문을 차기까지 했다던데 이 또한 사실인가요? 혹시 범행 현장에 설치된 미닫이 문이 피고인이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문과 같은 방식인 것을 확인한 후 정황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보인 반응은 아닙니까? 다음 사진 보시죠. 증인은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장소가 사건 현장 건물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의 핸드백, 즉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핸드백이 최초 발견된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건물 바깥쪽 담벼락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 핸드백이 발견된 위치는 이곳이고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건물 안쪽 이곳인데 그럼 사건 현장과는 제법 떨어져 있는 곳이네요. 그건... 네, 핸드백의 위치와 범행 현장에는 거리가 있었다. 증인의 증언대로 피고인도 절도에 대해서는 검찰 조서에도 나와 있듯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입니다. 혹시 피해자의 지문 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 나왔습니까? 핸드백에서 나온 지문은 두 명의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지문과 핸드백 주인인 피해자의 지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측에서 최종적인 범행 도구로 제시한 깨진 병 조각입니다. 혹시 여기에서도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습니까? 깨진 병 조각은 이미 불에 탄 상태라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핸드백을 제외한 다른 증거에서도 피고인의 지문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뭐 가령 피해자 옷이라든지요? 아니요.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소지품 모두 불에 탄 상태였기 때문에 핸드백에 남아있는 지문이 유일합니다. 피해자의 다른 물품은 다 불에 태워 없었는데 핸드백만 그대로였고 지문이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 하시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절도를 했어도 살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얼마간의 현금을 가져간 적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장난전화 걸긴 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모두 검찰 측의 기소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이번 살인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분위기 별로예요? 그럼 이거 혹시 우리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진 않겠지. 걱정들 마. 제2014구합 1078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겠습니다. 검찰 측이 기소한 사항에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도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한종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안돼요. 아니, 저놈이, 저놈이 거기 있었다고요. 저놈이 범인이 맞다고요. 저놈이 맞다고요. 은서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양모 씨 강도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법원은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 씨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자 경찰이 범인 검거에 급급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력에 대한 뭐 하는 겁니까?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살인범을 풀어줬으니 기분이 좋겠지. 어떻게 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 셈이야? 한종구 씨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으니까요. 유죄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난 그놈이 살인범이라고 확신해. 한종구 그놈이 양애란을 죽인 살인범이 맞아?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최선? 너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을 생각해봤나?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냐고? 이런 게 정의라는 거야? 저도 질문 하나 하죠. 형사님은 그동안 잡아놓은 사람들이 모두 진범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에 하나 한종구 씨가 정말 범인이라면, 또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걸 입증하지 못한 경찰들이 무능한 거 아닐까요? 뭐가 어째? 한종구 그놈은 정말로 위험한 놈이야. 어쩌면 네 방금 말고 다른 희생자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말 몇 마디로 사람 죽인 놈을 그렇게 쉽게 풀어주면 안 되는 거야. 누구세요? 아, 나왔지. 어. 야, 최도현, 열어. 최도현, 안 열어? 빨리 열어. 아. 뭐? 착한데? 왜 아? 얼마나 퍼마셔야 그렇게 될까? 무슨 소리? 아직 마실 술이 한참 남았지. 아이고. 야, 너 내가 어제 뭐 하고 온 줄 알아? 그거 맞추면 나가줄 거야? 그래. 맞추면 내가 가고, 못 맞추면 밤이 다시 올 때까지 나랑 마셔주기, 콜? 사표 냈지? 어. 응, 가자 이제. 가자. 아 싫어. 아 지사는 너 한 번을 안 져주냐. 술도 같이 안 마실 거야.
저 시신 상태 봐가지고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야. 길어야 한 7시간 된 것 같은데.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야. 벽이고 바닥이고 피 같은 범위가 너무 좁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죽인 게 아니다? 분명 여기가 살해 현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시체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아? 사건? 무슨 사건? 5년 전인가? 이 근처 공사장에서 술집 여정업원 시체 난도질한 사건 있었잖아. 사수 오빠 쓴 사건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이름도 안 까먹었다, 한종구. 금마 결국 강도 짓거리 하다가 빠... 가만. 피해자 소지품하고 옷까지 다 태우고 병을 깨서 시신 훼손하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한종구 3일 전에 출소했답니다. 뭐? 거주지 파악하고 행적 탐문해봐. 예. 팀장님,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시죠. 사건 발생 시점에 현장 근처 차량 블랙박스에서 뽑은 건데요. 여기. 이거 봐라. 맞네요, 한종구. 야, 오랜만에 봐도 징글징글하네. 여사, 예. 여기서 송부해. 예. 한종구, 봐봐. 사건 당일 밤 진현동 재개발 지역에 찍힌 영상이야. 사건이 일어난 곳과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곳이지. 예? 왜? 놀랐어? 용케 CCTV 없는데도 잘 도골랐어. 근데 말이야, 요새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블랙박스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 시끄러워, 이 새끼야. 그리고 이건 사체가 발견된 당일 아침에 찍힌 사진이고. 범인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참 구닥다리 같은 명언이지.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말을 믿어. 아니 이건 그냥... 아니 그냥 이건 사람들 모여있으니까 궁금해서 가본 거에 다들 그러잖아요. 뭐 좋아. 그런 거 다 치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나 아니요, 내가 안 죽였어요. 사진 봐, 안정구. 사진 봐! 이 새끼. 사진 봐, 이 새끼야! 네가 봐도 5년 전 니수법하고 똑같이 1차로 후두부 가격하고 병 깨서 온몸을 찌르고 옷벗겨서 다 태워버리고! 너 새끼, 도대체 경찰은 뭘로 본 거야? 아, 나 진짜 아니야. 너 그때는 운 좋아서 빠져나갔지?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진짜 아니라니까. 왜? 빵에 좀 있었더니 온몸이 근질거렸어? 나온 지 3일 만에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와! 고개 들어, 이 새끼야! 정말 아니라고요!
죽어라 잡아대네. 내가 그랬습니다. 할 리가 있냐? 신발 족적 검사 어떻게 됐어? 그게 현장 인부들 발자국이 워낙 많이 남아서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자, 이거 잡아둘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큰일이네. 아이고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예? 앞이요? 형님! 아,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딱 오셨네. 한쪽은 그 자식이요? 아이, 참. 받아. 어, 왜? 그래? DNA 결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끊어. 한종국 그 자식 저 안에 있어요. 안 그래도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려고 아껴 썼는데. 아,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야, 금표야. 아니다. 바쁜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요, 형님. 연락 드릴게요. 아, 들어가. 형님, 이번엔 꼭 쳐놓으라니까 기대하세요. 야, 너 드디어 짐 싸는 거야? 기사 올리는 족족 잘리더니 결국 네가 잘리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 잘리긴 누가 잘려요. 내 발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서 뭘 어쩌자는 건지 난 도통 네 속을 모르겠다. 거 후배가 뜻한 바 있어 장도에 나서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초를 칠래요? 어, 칠래. 어. 아유, 나 이제 모르겠어. 너 알아서 해. 아, 그나저나 이번엔 어떤 미친놈일래나. 뜬금없이 뭔 소리예요? 아, 왜 그 은석우 공사장 살인사건 있잖아.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경찰이 꽁꽁 싸매고 아무것도 내놓질 않네. 뭔가 있는 게 분명한데. 아유, 강 형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성준식입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냐? 이 영화도 아니고. 아, 나 때려쳤어. 나 진짜 때려쳤다고. 기자가 기사를 써요, 기자를. 기사 쓰면 뭐하냐. 쓰면 쪽쪽 잘리는데. 나 됐다, 이거. 네, 최대원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네. 누구요? 알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안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기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한정우 씨. 제가 급히 오느라 사건 기록을 못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말씀 안 하실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우선 경찰의 진술한 그대로 말씀해보세요. 들어와요. 이리 와 앉아. 상대 변호사가 최도연. 이 검사랑 연수원 동기더군. 네, 그렇습니다. 그래, 잘해봐. 내 특별히 이길 만한 걸로 자네에게 맡긴 거니까. 첫인상 중요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왜 가셨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근처 지나다가 사람들 잔뜩 모여있으니까 가본 것뿐이라니까요. 저 거기가 사건 현장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럼 왜 하필 사건 당일 밤에도 거기 계셨던 거죠? 거기가 재개발 동네라 술값이 싸요. 예전 단골 술집도 거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사건이 일어날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곳이 5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 근처고 하필 또다시 사건이 일어났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요? 그럼 그때 변호사님 제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무죄라고 변호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 내가 죽였다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보라니까? 어? 그쪽은 누구시죠? 여기 최도연 변호사님 사무실 아닌가요? 아, 벌써 사람을 구한 건가요? 사람이요? 무슨 사람이요? 여기서 그 사무보조원 구한다고 해서요. 와, 얘 봐라. 이런 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저기 죄송한데 이미 채용 끝났어요.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아, 그 얘기는 지금 그쪽 분이 채용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기에는 무지 전문적인 곳이거든요. 법률 지식도 해박해야 하고 컴퓨터도 능숙해야 하고. 그런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보셔도. 정보 처리 기사.
웹 디자인,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자격증이에요. 법률 지식이요. 형사소송법 제1조 관할의 직권 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 제2조 관할 위반과 소송 행위의 효력. 소송 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3조 알아요? 제3조 관할 구역 외에서의 진품.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외에서의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 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더해야 해요? 그 하여튼 안 돼요. 왜냐면 그건 그쪽이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실 제가요. 어제 사표 썼거든요. 당분간 갈 데가 없어서요.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구시죠? 어떻게 오셨죠? 사무 보조를 구한다고 해서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구하는 분은? 아, 정보 처리 기사, 웹 디자인,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 자격증이에요. 법률 지식, 형사소송법 제1조 관할의 직권 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알았어요, 알았어요. 합격입니다. 합격. 아, 그걸 네가 왜? 내가 충분히 면접을 봤어. 자, 그럼 내일부터 우리 잘해보자고요. 우리? 너 진짜 그만뒀어? 그럼 장난인 줄 알았어? 나도 내일부터 여기로 출근할 거야. 쪼기서 1인 미디어 만들 거야. 개인 방송. 아, 임대료? 물론 내야지, 잘 되면. 저기, 혹시 이력서 갖고 오셨어요? 아, 네. 여기. 아... 레즈메를 하도 오랜만에 써봐서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시고 제가 이거 확인해 본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또 봐요, 아가씨. 아, 네. 저 여사님 하는 말 들었어? 레주메. 웬만해선 전화 얘 잘 안 쓰는 단어 아니야? 그지? 응,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도 이제 가. 아, 임대료 낸다니까. 뭐 도와줄 거 없어? 가져. 저기 밤새셨어요? 뭐 먼저 할까요? 사건 분류, 서류 정리. 아, 아니다. 청소 먼저 해야겠네. 응? 깨끗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수임도 막 들어오고 그러겠죠? 여보, 제가 연락을 안 드렸는데. 쟤는 또 언제 들어왔어? 아. 네.
드세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어떻게 오셨나요? 네, 최도현 변호사입니다. 검사님, 한정구 씨 변호인 오셨는데요. 아니, 그런 거는 그냥 뭐 특수폭행이나 뭐 협박 이런 걸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런 걸 걱정하세요. 아무튼 그 이번 공판 끝나고 우리 소주나 한잔 하시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점심 먹어야지. 중식으로. 아, 오랜만이다. 연수원 47기 스타 최도현 변호사님. 네. 너 이거 때문에 온 거지? 여기 변호사님 보내고 정리 들어가고 와요. 네. 네. 팀장님. 어, 최변. 어, 무슨 일이야? 아시잖아요. 한정욱 거님 나 할 말 없어. 잠깐이면 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검찰 조서 봤을 거 아니야. 그게 다야. 그럼 충분하지 않아?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검찰이 무슨 왼수라도 줬어? 그러게요. 하긴. 국선 주제에 척하면 소송에서 이겨버리니 검찰이 왼수 취급할 만도 하지. 근데 이게 야 너무 치사하다 이거. 알았지도 않아. 한정구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사건이 5년 전과 너무 비슷해. 피해자가 둘 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고 병을 깨서 사체를 훼손하고 옷은 벗겨서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도 성폭행한 흔적은 없어. 이 모든 것이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5년 전에는 한정구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거 안 믿어. 5년 만에 똑같은 짓을 벌렸다가 다시 걸리는 거지. 근데 한정구 걔가 입도 뻥끗 안 해. 다 정황증거 뿐이라고 믿는 거지. 그놈이 아는 거야. 누구 때문에 물증이 없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럼 물증이 없는데도 구속했다는 겁니까? 아니, 이번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그게 뭡니까? 여기까지. 나머진 검찰을 구워서 아무튼 한정구를 구워서 아무튼 최변이 알아서 알려주고 간다. 아직 멀었어요? 다 돼갑니다. 아가씨가 여기 사무실 주인은 맞는 거죠? 아닌데요. 예? 아저씨 지금 이거 위법입니다. 아니, 일단 이 아가씨가 아저씨, 여기 사무실... 이쪽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빨리 해주시면 돼요. 이제 사무실 식구도 늘었는데 열쇠 새로 맞추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해. 손가락으로 삐삐삑. 최첨단 홍채인식으로 할까 하다가 싸고 편한 걸로 골랐어. 잘했지? 비밀번호 뭐라고 할게? 글쎄. 너한테도 나름 의미 있는 숫자니까 맞춰봐. 나한테도 의미 있는 숫자? 1102? 어? 맞췄네요. 유리 씨 생일 12월 2일. 여기 변호사님은 9월 14일. 여기서 일하려면 그 정도 신상 파악은 기본이죠.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야? 아니야.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자. 벌써 6시다. 정시 퇴근을 내가 허락해 줄게. 내일부터 안 나오면 더 좋고. 그래요. 유리 씨 안 나와도 돼요. 여긴 우리 둘이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현님 저 없이 화장실도 못 갔다 내라고요. 여사님이야말로 안 나오셔도 돼요. 자, 됐고요. 이제 두 분 다 퇴근하세요. 아, 말씀하신 사례들 스크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아침 정시 출근이에요. 내일 봬요. 들어가세요.
네. 나 이따 밤에 또 출근할지도 몰라? 오지 마. 잘 들어. 사건이 5년 전 상황과 너무 비슷해. 피해자가 둘 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고 병을 깨서 사체를 훼손하고 옷은 벗겨서 다 태워버리고 그런데도 성폭행한 흔적은 없어. 이 모든 것이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어영부영 끌려다니다 재판받고 어? 그러다 뭐 무기징역 사형 막 이런 거 당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저씨, 여기 지금 어디? 진범이었던 거 아니야? 나한테 그 증거가 있거든. 이번 사건이 유죄면? 5년 전 진범을 풀려나게 해준 거나 다름없다.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 죽였는지 궁금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5년 전 살인죄의 대가로 물을 방법을 찾아내.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